37세 남자 호랑이띠 사주 감정합니다. 병인은 계사월 계유일 임자십니다. 경수 3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에 경자 신축 이민 계모 대운입니다. 계유일지구가 호랑이띠 뱀달 당날 지시에 태어났습니다. 이 계수일주는 작은 물이죠. 작은 물인데 알지요. 지식이 좋고 총명합니다. 총명하고 이 수가 사주에 하나 둘 셋 네 개 시제 이 네 개가 있어요. 수가 네 개 그리고 목 나무 내가 설계하는 나무가 하나 재물을 재물화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토가 없어요. 이 사주 토가 그래서 토가 용신입니다. 토가 없어요. 토가 없어. 지장간 안에 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토금 어머니 나타나는 금, 금이 하나 있습니다. 토는 그 자식이죠. 자식이고 직장이에요. 토가 없어. 토가 없는데 뭐 토대운이 뭐 초년부터 하 토운이 들어왔어요. 그 이사주는 토가 없기 때문에 토가 용신이에요. 토가 돌아와야 돼. 토는 숫자는 05 노란 색깔 중앙 여름에 대기라고 이응혁이 되긴 합니다. 이응혁 발음 이응혁 그리고 하 화생토하죠. 하가 좋은데 하는 숫자 27 빨간색 남쪽 여름에 좋은 일이 생기고 니은 디얼 리얼 티귿이 되긴 합니다. 05 숫자는 0527이 되긴 합니다. 대운이 초년부터 하운이 왔어요. 화생토하에 되긴 하고 62세까지 토운이 와 있어요. 토 그래서 62세까지 대일하다. 그리고 격국은 정제격이죠. 이 사주가 월지 4월에 태어나는데 사중에 정기가 병화가 연간 할아버지 자리에 투관돼서 정제격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죠. 상업을 합니다. 이 사주 상업. 정제격은 상업이에요. 상업을 하는데 투기성 있는 업무는 건물. 이 월지에 정제가 있으니까 독실 당정하고 인망이 있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금수하고 저축을 잘해요. 저축을 이 사주 저축을 잘합니다. 그런데 인사 해가 있으니까 약간은 폐 질환이 있고 사유축 삼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약간은 이제 합이 돼 있는 사주다. 저들하다 자들 알. 가능성도 있고 물이 많은 사주 이 사주가 물이 많다. 신강한 사주 신강하고 이래서 약간 재물이 있는 사주입니다. 정제가 강하니까 약간 결혼은 보통이에요. 좋지 않고 뭐. 그 말년에 가면서 이제 약간 자유파가 됐으니까 일신이 좀 고립될 수도 있고 사유축 삼합이 되어 있고 이런 사주인데 약간은 그 타인으로 인해 장애가 많고 혼담이 좀 늦어요. 이 사주 혼담이 늦다. 그리고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1세부터 12세까지 갑오 대운이에요. 그리고 초년부터 운세가 좋습니다. 이 사주는 초년부터 운세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네. 사주가 은진사리고 다툼이 좀 있고 초년 1세부터 12세 갑오 대운인데 초년부터 재물 운이에요. 그래서 초년부터 잘 지내는 운세고 도화 대운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13세 을미 대운은 식신 편관이니까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세 대운은 병신 대운은 또 화가 들어오죠. 화가. 그래서 정제 정이니까 이 대운 또 대기를 하다.
30, 지금 37세인데 33세부터 42세 정유대운은 편재 편인이죠. 이 대운도 대기를 합니다. 약간 우울증이 있는데 지금 37세인데 올해까지 큰 재물 운에 도와 있어요. 그래, 올해까지 뭐큰 재물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큰 재물을 만집니다. 그리고 43세 무술대운은 정관정관인데 이 대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기를 하고 53세 62세까지 기회대운은 편관급제죠. 그래서 이 대운에 역만대 이동수가 있고 73세 경자대운은 정인 비견이에요. 이 대운이 보토이고 73세 신축대운도 나는데도 괜찮습니다. 83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재물은 42세까지 도웁니다. 지금 재물 때문에 도와 있어요. 재물이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원래 이민년은 급제 상관이에요. 그래서 내 처하고 다툼이 있는데 원래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운세는 보통입니다. 대운이 좋으니까 원래도 길어요. 재물이 많이 생긴다. 38세 내년 내년은 계묘월은 비견 식신이에요. 그래서 길한데 올해 내년 부부궁이 좋지가 않아요. 올해는 다투고 내년은 중 때립니다. 그래서 39세부터 갑진년부터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상간 정관이니까 진유학금되면서 괜찮고 40세부터 또 재물이 돕니다. 40세, 41세, 42세 재물이 들어오고 여자도 생기고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그 원래 이민년 운세는 원래 그 이민월이에요. 이달이 이민월인데 2월달, 1월달은 운세가 보통이고 작년에는 보통이었어요. 작년에 운세가 보통이고 괜찮은 부부관계는 좋았어. 그런데 이제 원래 운세는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내 부인하고 다툼이 있고 급제상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운이 좋아요, 대운이. 대운이 좋아가지고 뭐 365일 재물이 돕니다. 편재대운이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도 왔다. 그걸 또다 투자를 해요. 2월달 이민월은 보통이에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 3월달은 운세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비견식이 괜찮은데, 부부, 처궁을 중 때려요. 친한 사람을 배반 중 때린다. 4월달은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갑진월은 상간 정이니까 진유 합되면서 금으로 바뀌니까 좋다. 처궁이 합된다. 육합되면 대기라고. 5월달, 4월부터 재물이 생깁니다. 5월달은 식신 정제예요. 역마다, 역마는 아닌데, 사유초 삼합, 처궁이 좋아집니다. 재물이 더 6월달 병우월은 정제, 편재, 도화달이요. 인기가 많고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5월달, 6월달 여자가 들어옵니다. 7월달, 정미월달, 편재, 편관, 대기를 합니다. 8월달 무신월은 정관, 정인, 운세가 좋아요. 9월달 기유월은 편인, 편관, 편인, 편관, 편인 보통입니다. 10월달 경술월은 정인, 정관, 대기를 합니다. 11월달 신해월은 편인급제 보통이에요. 역마입니다. 이동수가 있고 12월달 임자월은 급제비견 보통입니다. 이 사주는 항상 봄여름에 운세가 되길래 봄여름에 그래서 올해는 처궁잉하고 다툰다. 내년 또 철을 극하고 39세 때 길합니다. 길하고 2월달 다툼이고 3월달도 처궁 극해요. 4월달부터 올해 4월달 양력 4월달부터 적응이 괜찮아집니다. 그 운세는 뭐이 대운은 38세까지 재물 대운이에요. 38세까지 올해까지 재물 대운입니다.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올해까지는 굉장히 재물이 많이 생기고 42세까지 흐르면 재물이다. 일단은 운세는 62세까지 대기를 안 운세요. 한 72세까지 운세가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주에 이제 인사해 지세 지형이 있으니까 저돌 하다 좌돌 되는 것도 약간 폐 질환이 폐가 나빠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술래가 공황이네. 공황 사람이 없습니다.
자묘 인용운진사 자묘파 이신이 고립될 수 있고 좌우 다툰다 개유 있죠 편익이요 아무것도 없네 사유초 삼아 비밀급제 금력은 있으니까 좀 황족이고 발명에 재간이 있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천연에 조금 웃는 관상이요 좀 하얘한 기운이 있고 천을기니, 천을기니, 이 사주가. 아, 지혜 있고 총명하고 운성을 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천을기니 합대해갖고 널리 사회에 식용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요. 출세를 좀 하는 사주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일찍 그 출세할 수 있는 사주. 월등기니 있고. 아니네. 천우기인 있는 사주. 천우기인. 신금이 있나? 해수가 6만 원 없다. 오가 도와오고, 여우가 도와줘. 도와가 없다. 우울증, 지금 우울증이 좀 있어. 사. 고신살이 있어요, 고신살. 그이 사주는 결혼을 해도 갑방설 가능성이 많아요. 갑방. 허리비 살이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 조금 허리비 관상이 어둡다. 갑방을 쓸 가능성입니다. 갑방 결혼에 갑방 쓸 가능성 많다. 원래는 2월달 갑방 쓸 가능성. 이 2월달 3월달 갑방 씁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풍수에는 조금 따뜻하게 남쪽 창문이 좋아요. 고층 높이 올라가면 좋아요. 고층이 있을 좋고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좋을 것 같아요.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그리고 이제 뭐 반환살 방향은 남서쪽인데 그 잠잘 때 머리 두는 방향입니다. 원래 이제 좋은 방향은 반환살 방향이 남서쪽이요. 남서쪽인데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방향. 피해야 할 방향은 남서쪽이 좋아요. 남서쪽이 좋은데. 뭐 잘못했어요. 86년. 남서쪽이 좋은데. 86년.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합니다. 남서쪽이 좋아요. 남서쪽이 좋은데. 잠자리 방향도 남서쪽이 좋은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기를 합니다.